안녕하세요. 아, 책 표지는요, 일단 책이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옷이거든요. 옷이라는 게 단순히 추위를 막기 위해서 입는 것은 아니잖아요. 파티에 간다 그러면 그 파티에서 요구되는 복장을 입어야 되잖아요. 그 사람이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죠. 그 인사를 건네는 것이라고 생각해요. 그리고 표지를 보고 책을 많이 선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표지에 끌려서 책을 선택하고 책을 다 읽고 나서도 속았다고 생각하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. 아, 읽고 나서 표지를 다시 보니 아, 이 표지일 수밖에 없었겠구나. 저는 파격적이고 좀 새롭고 좀 대담한 소설들을 쓰려고 노력해왔거든요. 표지도 대담하고 아직 존재하지 않았던 어떤 이미지를 보여준다는 그런 느낌? 뭐 그런 것이 나올 것 같아요. 그런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. 너무 마음이 무거우시고 너무 침울하게 듣고 계시고 안녕하세요. 저는 아티스트 조윤진입니다. 테이프 아트는 재료만 달랐지 일반적인 재료들과 다름없거든요. 네,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는 있겠지만 네, 좀 어떻게 보면 또 가볍기도 하고 그냥 색채의 도구로 아시면 될 것 같아요. 저는 남들하고는 좀 차별화되고 싶은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갖고 지냈어요.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재료 말고 다른 재료가 뭐가 있을까. 굉장히 저를 두려워하시는구나. 그런 걸 느꼈고요. 저분도 작가 소설가를 만나서 이렇게 표지에 대한 얘기를 나누시는 게 아마 처음 아니실까. 그래서 그렇고 저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혀 모르던 분을 만나서 이렇게 얘기를 한 건 처음이어서 머쓱하고 아직 좀 부끄럽고요. 영향을 받은 네네. 뭔가 있으신지. 아, 이 소설에요? 아니면 네, 이 소설에. 저는 오즈의 마법사를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거든요. 도로시가 이렇게 뭐 바람에 날아가가지고 뭐 여러 인물들을 만나잖아요. 그 허수아비도 만나고 겁쟁이 사자도 만나고 그래서 마법사를 만나러 에메랄드 도시로 가잖아요. 네. 그런 이야기, 그러니까 뭔가를 찾기 위해서 어떤 것이 결여된 사람이잖아요. 그러니까 마음이 없거나 뇌가 없거나 아니면 뭐 사자인데 용기가 없거나 이런 인물들을 가장 약한 존재인 도로시가 데리고 가는 거잖아요. 그래서 그 이야기를 참 좋아했는데 이번 소설을 쓰면서도 오즈의 마법사 좀 생각이 났고요. 뭔가 차디찬 공기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그 차디찜 속에는 그래도 따뜻함이 저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거를 어떤 소년으로 표현을 해보고 싶은데 부드러운 느낌에 차가운 느낌, 여러 그런 반대적인 느낌이 공존하게 세다, 읽고 싶다, 갖고 싶다 그런 느낌. 그리고 궁금하다, 믿고 보는 땡땡땡이라는 게 있잖아요. 믿고 보는 김영하 작가님의 소설이고 그리고 이거는 뭐 대박 예감이죠. 좀 평소와는 다른 플랫폼으로 만나게 됐는데요. 제가 지금까지 독자들을 만나온 플랫폼과 좀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되었는데 저는 독서를 할 수 있는 상황, 뭐 시간, 장소, 방식은 다양할수록 좋다고 생각해요.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다른 방식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그러나 전달되는 것은 뭐 똑같다고 생각해요. 여전히 우리가 사랑해왔던 책이고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오랜만에 쓰는 장편들이 독자들에게 갈 거고 그럼 독자들은 이것이 어떻게 왔는지 잊어버리고 뭐 이야기에 흠뻑 빠져드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생각합니다.